파란색은 이쪽에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은색깔 나오면 이쪽에서 하고요. 네. 자. 파란색 이쪽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선축 정할게요. 이제 이대로 갈게요. 파란색, 은색 나오시는 대로 뭐 선축이신지 후축이신지 여기서 정하시면 되고요. 네, 정하시면 돼요. 선축을 하실 건지 후축을 하실 건지 감독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아, 지금 물어보세요 한번. 감독님 선축합니까? 후축합니까? 먼저 차. 먼저 찰까요? 먼저 차야지. 네, 선축하겠습니다. 선축하세요. 후축하신 때 물 한 모금 모으신 다음에 이쪽 다 나오시면 돼요. 네. 정현. 네. 자신 있지? 알려주십시오. 왼쪽 오른쪽 그대로 딱 하겠습니다. 그럼 알려줄 수가 없지. 아...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계속 뜰래? 어차피 5대 5라면 헷갈리게. 백정우 첫 번째 슛! 슛! 아! 됐어요! 잡혔어요! 침착했어요. 야, 이 골키퍼가 이 승부차기 약하다는 징크스. 김도현 슛! 아! 아! 김도현 슛! 아! 아!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잡이는 이 왼쪽 네. 네가 섰을 때 오른쪽으로 찰 가능성이 되게 많아. 맞아. 그쪽이 강하거든 저쪽보다. 네. 뭔지 알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1번 장군, 2번 안드레, 3번 원우, 준호, 대훈. 편하게 차도 돼요. 편하게.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부니까 너무 세게 차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우리 인사이드 패스 연습한다, 인스텝 킥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차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성을 안 봐도 돼. 상대는 아마추어 골키퍼야. 그러니까 너무 구성을 안 봐도 돼. 절대 차기 전에 골키퍼랑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 그냥 공만 보고 내가 찰 위치를 생각해 온 다음에 어차피 골대는 보이잖아, 서도. 내가 차는 쪽을 절대 보면 안 되고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하면 들어갈 때부터 왼쪽이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마음먹었는데 그냥 차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너무 위로 안 차도 돼. 땅에서 강하게 그냥 패스하는 것처럼. 위로 찰지 정했다. 후야 우리야 후 골대 저쪽 살 거야. 안 돼. 우리 실축만 안 하면 돼. 우리 넣기만 하면 돼. 그렇지. 실축만 안 하면 돼. 근데 분명히 잘 들어. 전문 골키퍼 아니야. 우리가 그 사이드로만 차면 이겨. 부담 갖지 마. 긴장감 갖지 말고 해. 무조건 사이드로만 쳐. 사이드로만. 잘하네. 저 지금 보는 거랑 틀려. 잘하네. 피지컬이 많이 배워갖고. 아, 그리고 쟤가 체력이 좋아. 체력이 좋아. 아, 체력이 좋네. 자, 요거만 넘기면 우승할 수 있어요. 요거만 네. 넘기면. 자, 이거는 페널티킥은 이제는 자신감의 싸움이고 1대1 싸움이에요. 이건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 누구도. 알겠죠? 자기가 자신 있게. 좋아. 야, 못 내면 승부 안 나면 계속 들어. 동현이 형이 긴장했냐? 네, 어? 경기 중간에 저렇게 화장실 가는 애 나 처음 본 거 같은데. 동현이 형! 네? 네? 무조건 한번 봐. 긴장했어요? 아, 긴장되지, 당연히. 자, 요거 이기면 우승 갑니다. 네. 아시겠죠? 예. 네. 가자. 화이팅. 자, 자신 있게. 합쳐줘! 백점! 할 수 있어!